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아울러 기대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의 욕심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이 밤에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선행에 대해서 봤죠? 선행도 믿음과 회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것이고 믿음과 회개가 먼저요. 거듭난 자만이 참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만이 선행을 할수 있다. 또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항상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미숙한 선행도 다 예쁘게 공로적으로 참으로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선행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자, 오늘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먼저 제가 1항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성화시키신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1항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로마교가 그래요. 로마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죠? 그러면 원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요. 원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대죄를 지으면 의롭다함을 잃어버려요. 그게 로마교의 가르침이에요. 의롭다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의로움을 입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고해성사를 하면 의롭다함을 입다가 죄 지으면 잃어버리고
다시 고해사에서 찾고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어요. 주님이 한번 의롭다 하신 자는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은 뭐냐면 참을 견이에요. 오래 참게 해주시고 이는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견인은 perseverance of saints. persevere는 견디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도 견디시고 또한 우리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견인을요, 이렇게 주차 위반한 차들 끌고 가는 걸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린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자 출발한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세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나 이 땅에서 천국까지 운행하는 데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함께 사용하세요. 두 번째 항을 들어보세요.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사랑에서 넘쳐나온 선택에 불변하시는 작정에 달린 것이다. 또한 이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에 달렸고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씨앗의 내주에 달렸고 은혜의 언약의 본성에 달린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자,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구원을 전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세 개로 정리했어요.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딱 보니까 너 오늘 넘어졌구나. 기분 나빠.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은 주님의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선택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보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견인이 보장되고 그분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쉬셔야 되는데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이 보장되고 세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지을 때마다 아픔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보증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보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보증금을 내는 건 뭐예요? 앞으로 완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물건을 살 때 할부 첫 개월을 낸 것은요 12개월 될 때까지 완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용이 부족해서 또 그 달에 메꿔야 될 돈이 부족해서 그거를 입금을 못하면은 막 문자가 날라오고 신용등급이 낮아지겠죠. 사람은 신용이 불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보증금 넣으시고 절대 무효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마침내 완불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왕이 고대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는요. 큰 종이에다가 나 왕은 이런 것을 반포하느라 하고 밀랍을 이렇게 녹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의 반지를 거기다 탁 찍습니다. 내가 명령한 이 종이에 쓴 것은 확실한 나의 명령임하고 딱 찍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래요. 뭐예요? 확실히 내가 너를 천국 문까지 인도해 낼 것을 어떻게 내가 보증하랴? 오케이. 성령으로 보증하지 하고 성령이라는 반지를 우리 심령에 탁 박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좁디좁은 우리의 심령에 성소 삼으셔서 거하시면서 확실한 보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의무도 없으시지만은 이 약속의 확실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맹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못 믿겠어요. 증거를 좀 줘봐요. 그러자 주님이 짐승들을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불 가운데 현현하시죠. 그 불은 주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줄 것인데 만약에 이 약속이 거짓이면 네가 쪼갠 이 짐승처럼 내가 돼도 좋아. 주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운 삼위일체적인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믿고 함부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을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단과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된 본성에 압도되고 자신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한동안은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케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얼마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중상하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현상적으로 교인이고 분명히 과거에 회심 체험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방황한다 해도 주님의 심판과 인생 채찍을 통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저렇게 부족하게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누가복음 22장을 보자고요.